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봉코입니다. 아, 저희가 뭐 이번 주부터는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본 결과 너무 긴 영상이다. 없잖아 생각해보면 물론 저희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팀별로 좀 이야기를 최대한 잘 꾸며가지고 여러분들이 팀을 한번 골라보실 수 있게 그런 정도의 한번 저희 나름대로 네, 그러니까 뭐 축구 영상도 저희가 최근에 SG 같은 경우는 1시간 20분짜리 길이고 길죠. 그다음 예. 이걸 앞으로 놔야 되지 않나? 이게 카메라 나오나? 카메라 나오고 바꾸기 전에 어. 영상이 너무 길다는 얘기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EPL 리뷰를 잘 안 보시죠? 많은 분들이 리뷰를 뭐 사실 잘 안 보죠. 네, EPL 리뷰를 잘 안 보셔서 EPL 리뷰를 조금 더 보실 수 있도록 뭐 저희 사실 내용이 뭐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너 이거 비전문인 거 아니냐 해서 비전문가든 전문가든 유튜브라는 거는 뭐 재밌게 누군가 방송을 하고 그쵸. 네. 소통과 자기가 네, 주제에 네, 대해서 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과 재미를 그냥 찾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저희도 그런 차원이라고 저희 스스로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구독자 수는 뭐 저희는 관심이 없는 아 관심이 없진 않죠. 근데 관심 있으면서 왜 구독자를 뭐 늘리기 위한 인위적인 뭐 어떤 홍보를 이런 걸 하진 않으니까 대신에 뭐 그렇진 않죠. 예, 네, 대신에 이제 저희가 하는 내용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될 수 있는 거. 그건 재미, 그러니까 순전 재미 같아요. 아 맞아요. 왜냐면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네, 공유하거나 네, 또 같이 즐기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저희가 주말에 네 경기를 봐서 눈이 지금 월요일 되면 원래는 이제 원래 안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두세 경기는 주말마다 보는데 이 리뷰 때문에 이제 네 경기를 새벽까지 결국 다 보게 되고 해서 아무래도. 네. 그니까 경기를 또 집중해서 봐야 되고 네, 그래서 포인트를 보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러죠? 피곤하게 네, 예전에 없던 피곤함을 그러니까, 느끼게 돼서 네, 예전에 그냥 자근자근 씹으면서 보던 거라 좀 네, 다른 느낌이긴 해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앞에 좀 길었지만 네, 이제 주간 리필 리뷰를 팀별로 이제 간략하게 해서 이야기해볼 거고 네네. 네. 지금 영상 이제 첫 번째 팀은 바로 맨시티와 레스터입니다. 아,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경기였죠. 서로에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했던 경기. 이거는 뭐 두 팀 간에 중요하지만 그 두 팀 간의 행방이 리버풀이 다음 레스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레스터의 향후 향배, 그 다음에 시티가 어느 정도 과연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제 사실 그 왕좌에는 사실은 좀 멀더라도 네, 네, 이제 그 본연의 폼포먼스 찾아가지고 네, 얼만큼 시티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리그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지금 이번 주 경기들도 대부분 다 그렇긴 한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어진 거는 그 연승을 하는 팀, 리버풀을 제외하고는 막 2승, 3승을 하는 팀들이 없고 두 경기면 한 번 졌다, 뭐 저 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돼서 시티가 레스터를 상대로 물론 홈이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고 결과적으로도 3대1 스코어로 이겼잖아요. 이겼죠. 이기고 완전히 레스터를 셧아웃 시켰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티가 지금 리버풀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경기를 전승 페이스로 갖고 갈 것이냐? 그건 또 앞에 경기들 보면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그건 확실히 어려운 것 같아. 과연 이제 시티가 리버풀까지 작년처럼 추격을 해서 엎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그거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됐던 경기 같아요. 그렇죠. 레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뭐 간략하게 저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 맨시티스럽지 않았던 모습이 계속 나와서 사실은 이제 어떤 점이 그랬었죠? 그러니까 경기력의 기복이죠. 골이 안 들어가. 이전 경기들. 이전 경기들. 이전 경기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기점이라고 말하는 공감되는 포인트는 네, 이 경기가 분명히 이김으로써 터닝 포인트. 팬들이나 선수들이나 감독에게나 그런 확신을 주는 확신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맨시티스럽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네, 계속 삐걱거렸죠. 사실 아르테타 이제 수석 코치이죠. 네. 네, 코치는 가고 네, 이제 과르디올라 같은 경우 팀을 정말로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홀란트가 거기 통역했나요? 통역사인가? 아니 무슨처럼 무표정으로 계속 있다. 아니 뭘 그러니까 뭘 안아 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그 인사이드 트레이닝, 인사이드 시티 뭐 이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네. 보면 아르테타가 뭐 직접적인 지도하는 것도 없고 거기 뭐 과르디올라한테서 다 떠드니까
아, 그, 쟤 왜 있었지? 통영이가?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겠지, 우리가 안 보는 데서.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좋은 역할을 했으니까. 또 뭐 이제 감독으로 갔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경기 내내 지배했던 게 사실은 초반부에 느꼈던 건 네. 레스터가 시티를 잡고 저는 이기는 줄 알았어요. 초반 시, 골이 첫 골이 들어가 첫 골 놓고 나서 일단 바디의 첫 골이 빨랐었죠. 22분인가?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독이 될까 득이 될까를 모르겠는데 네. 수비가 일단 너무 잘 잠그고 있는 거예요. 레스터 시티가 레스터가 레스터가 골을 먹기 전까지 다시 골을 먹고 나서 그 골은 좀 운이 곁들여져 있어서 첫 번째 골은 그 첫 번째 골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기를 보면서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레스터가 올 시즌에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 예, 제이미 바디를 데리고 플레이를 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이미 바디는 이미 이제 그 레스터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우승을 할 때 4년 전인가요 벌써 그게 그때 우승할 때 제이미 바디를 활용해서 골을 하는 과정 방법에 대한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죠 레스터에서는 물론 그거는 카운터 어택 역습인데 그쵸 그 카운터 어택의 역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네, 얘기를 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전과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도 리버풀이 예를 들면 살라에게 역습을 하면 공을 살라한테 직접 보낸다고요. 그렇죠. 다이렉트 맨 늘 그랬었어요. 공간 열려 있는 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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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수와 골키퍼 예, 사이로. 예. 살라 거기로 뛰고. 그게 이제 기본이죠. 원래 역습에 뭐 정확하게 한 방에 우리 편한테 정확히 보낸 다음에 그 받은 선수가 그 탄력을 치고 나가서 이제 제끼고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게 그건데 레스트가 보여주는 거는 의도를 했는 건지 아니면 의도를 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레스터의 역습은 맨시티 경기에서 드러난 거는 확실하게 드러났는데 그 전에도 약간 저게 그 작전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건가 하고 궁금했던 게 뭐냐면 레스터가 후방에서 공을 잡으면 공을 바디와 그 다음에 시티 다 상대 선수가 붙어있는 지역으로 공을 때려서 바디와 상대 수비를 직접적인 경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공간 바디와 그 다음에 그 상대 수비가 있는 곳과 상관없는 곳에 공을 떨어뜨려놔요. 아 그게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 뭐냐 경기를 볼 때 보면 네. 리버풀하고 살라 같은 경우 리버풀하고 수비수 가의 센터백 사이 라인에서 네. 센터백 뒤로 뛸 수 있게 살라한테 공을 던져주잖아요. 네. 뒤에 공이 끼고 날라와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나도 뭐 이제 듣고 나서 포인트가 뭐냐면 사이드 쪽이 오픈된 그냥 넓은 공간에 네. 거기에다가 넓은 공간이 있으면 그냥 쏘아주는 쏴줘요. 거. 그러면 네. 바디가 빠르게 가서 경합을 하는 그게 거야. 그게 왜 효과적이었냐면 수비 제이미 바디가 들어가면 상대 수비들이 오타멘디든 누구든 페르난드든 잡아야 돼요. 가까이서 근접 마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놓치면 끝이 놓치면 그냥 뚫린다고 봐야 되니까 근접 마크를 해서 2m 범위 내에서 늘 두고 거기에 제이미 바디로 직접적인 패스를 연결이 안 되도록 커팅하는 아 이제 차단을 하는구나 압박을 해갖고 예. 공 자체를 이제 못 그러니까 오게 하는 거죠 득점력이 제일 높은 선수가 공을 못 잡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그치. 수비니까 이제 수비수가 견제를 하거나 예. 이제 왜냐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축구를 하다가 우리 편이 수비수랑 붙어있어 그러면 내가 공을 주기야 꺼려지는 게 예. 기본이거든요 근데 바디는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 수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예 상관없는 지역으로 공이 날아가면 스피드를 이용해서 거기서 공을 잡은 다음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네. 이건 딴 게 스피드 상으로 어저께 봤으면 알겠지만 왼쪽에 딱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공 오픈으로 때려주면 거기 가서 오른쪽에 딱 왼쪽으로 파고들어서 슈팅까지 마무리 주니까. 아, 그거 느꼈던 게 그 뭐냐.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매 시즌 2로 오면서 네. 본인이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네, 정말. 네, 네. 그래서 그 스트라이커로서의 그 팀을 이끄는 사실 정신적 지주죠 제가 봤을 때 레스터 같은 팀의 미드필드 지원을 받으면서 한 시즌 7골씩 지금까지 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거네. 18라운드니까 거의 경기당 한 골씩 지금 넣는 셈인데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그쵸 네 그래서 사실 대단한 선수예요 뭐 중하위권 팀에서 이제는 거의 뭐 선두권 경쟁을 하는 팀이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빛났던 첫 골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가면서 과연 이제 확실히 근데 맨시티가 그 골을 먹기 전까지도 눈여겨봤던 거는 예전에 맨시티스러움으로 강하게 압박을 밀고 올라가서 골 따라서 골을 넣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단지 그냥 레스터 수비를 잘했다고밖에 표현을 못했어요. 근데 어저께 경기는 이전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에 오타멘디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오타멘디가 한동안 소외돼 있다가 다시 이제 경기에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그 전 시즌, 제가 지난번 영상도 맞으면 17, 18 시즌인가 오타멘디가 EPL 진짜 통틀어서 가장 많은 패스를 하는 선수였어요. 그렇지. 그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왜 수비수가 공을 많이 가지고 빌드업을, 있느냐에 대한 빌드업의 시작이 되는데 이 빌드업은 단순하게 그 패스를 앞쪽으로 보내거나 하는 걸로 역할이 아니라 최종 수비 라인에서 어느 라인이 어떤 공격의 라인이 자기가 공을 잡았을 때 핵심적으로 빠르게 뚫을 수 있는 라인이냐를 판단을 하고 그 라인을 개척을 하는 게 결국 좋은 빌드업으로 가는 방법인데 그쵸. 왜냐하면 상대방 압박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예, 곳을 예. 이렇게 뒤에서 전체 뷰로 보는 거예요. 공이 움직이면 예를 들면 골킥을 하더라도 공이 움직이면 지금은 축구장의 길이는 원래 165 정도 가로폭 65미터 정도 되거든요. 65미터 그러면 경기를 보시면 최근에 30m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경기를 반을 갈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널 서드다 파이널 그러니까 지역을 전체 길이 105m를 30m 그러니까 3등분으로 나눠서 지역을 분할을 하듯이 수비, 미드필드, 공격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선수들이 공이 있는 지점을 기초로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EPL은 경기 중에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니까, 팀의 필드 플레이어 20명이 거의 몇 명, 두세 명 정도 빼고는 그 30m 안쪽에,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 다 쏠려 있는 상황이 된다. 그치, 가운데 센터서클을 해서 이렇게 쏠려 있는 네, 그 모습을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늘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그게 뭐냐면 이제 공을 위주로 플레이를 모든 선수들이 집중을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좌우로 가려는 거거든요.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예, 예. 좌우로 공간을, 그러니까 공 피어 있는 공간으로 가야지 결국에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티의 어제 경기에서 우선 핵심적인 요소는 물론 데브라인의 폭발적인 경기력 그게 우선이지만 첫 번째는 오타멘디가 이제 다시 맨시티의 빌드업 과정을 조율하는 선수로 등장했다는 거. 오타멘디를 말씀하셨지만 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저는 페르니란두의 네. 그 수비에서의 그 이제 뭐 빌드업 패스 자체가 워낙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경기를 보면 제가 네. 저는 포인트를 느꼈던 거.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오타멘디와서 시너지가 난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글쎄요. 근데 과거에도 그 오타멘디가 경기를 치르면 어쨌거나 승률이 가장 높았던 시티의 경기, 그러니까 17, 18, 18, 19 우승에는 이제 오타멘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페르니란두는 뭐 현재 시티에 남아있는 선수 중에는 제일 베테랑 중에 하나죠. 베테랑 중에 하나. 실바, 다비드 실바랑 같이, 예, 가장 베테랑 중에 하나인데, 잘하죠. 여전히 잘하는데, 잘하긴 하지만, 제이미 바디를 솔직히 상대하기는 약간 버거운 점은 있었어요. 그 첫 골 먹을 때가 예, 분명히 한 그런 드러나는... 점이 있었었고, 두 번째 시티의 승리 포인트는, 뭐, 결국 이제 리아드 마레즈가 빠른 시간에 동점골을 넣었다는 거, 30분에. 그쵸. 그리고 또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정말 좀 거. 운이 곁들였지만 네. 좋은 공격수가 해야 될 시도의 표본이죠. 그렇죠. 안 근데 안돼도. 반대로 그 지금 이제 다비드 실바가 빠진 경기였잖아요. 다비드 맞죠? 실바가 빠진 경기였고 다비드 실바가 빠진 대신에 리아드가 들어갔고 시티는 또 약점이 잘 그 드러난 경기이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말하면 베르나르도 실바를 오른 왼쪽에 놓으면 쓸모가 없다는 거 별로. 그러니까 공격 작업을 한 선수가 경기 내내 수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수비 쪽에 빌드업에 나오는 그 부분을 예, 많이 하면서 예. 커버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임 스털링도 역시 죽어버린다는 거.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반문을 하자면 네. 팀에서 우리가 이제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긴 했지만 네. 공격이 잘 되는 쪽으로 공을 밀어주는 거지. 물론 플레이는 그렇게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팀의 가장 득점력이 높은 선수 중에 한 명은 아구에로를 제외하면 라임스틸링인데 네. 라임스틸링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는 거는 상대방 이제 향후에 시티를 상대하는 팀들은 리아드와 스털링이 좌우로 나오고 베르나르도가 연전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포지션이 된다고 하면 리아드만 조심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만 네. 근데 난 그거에 반문이 있는 게 뭐냐면 네. 반대로 그러니까 잘한 선수가 그때그때 터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물론 뭐 계속 꾸준히 해주면 좋겠지만 그 이제 반문의 첫 번째는 이제 헤수스가 두 골을 넣었죠. 네. 헤수스가 두 골을 넣었고 그럼으로써 득점력이 살아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스털링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경기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이 경기에는 이렇게 됐지만 다음 경기에는 더 좋게 터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잖아요. 아니 근데 헤수스 한 골을 넣고 그 다음 PK를 이제 긴도관이 찼는데 헤수스도
득점을, 예, 어쨌든 아구에로가 여전히 인주리 리포트에 올라와 있으니까. 아게로가 정상적인 경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수수가 해줬는데, 물론에서 이제 경기를 이겨나가면, GT는 나름대로 탄력을 받죠. 그러나, 그치. 그 경기를 통해서 보면, 실바라든지,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라임슬링이, 그러니까 시티를 상대하게 되면 데브라이너를 중간에서 맞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왼쪽에 라임슬링을 저지하는 게 상대 수비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되는데, 그거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상대방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 왼쪽으로 가서는 전혀 공격적으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본래 역할에 따라서. 예, 다음 수비적으로 치우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레스터가 만약에 그 경기를 물론 이제 시티가 데브라이너를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인 파상 공격을 펼치니까 당연히 상대 어떤 팀이든지 수비를 하고 싶고 수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공이 우리한테 없어요. 예, 우리한테 없고 그다음 상대방이 골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비를 하는 건데, 만약에 레스트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 뒷공간이 넓은 그 스페이스를 활용해서 반대로 그러니까 라임슬링을 제어하거나 리아드를 계속 머릿속에 두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위축이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아예 한 골을 먹고 1대1 됐을 경우에 아니면 긴동한 PK를 줘서 2대1로 당했을 때 완전히 공격을 퍼붓는 쪽 작업으로 전환이 됐다, 공격적으로.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긴 해요. 네, 조금 더 나은 경기가 양상이 더 달라졌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경기가 이제 또 폭발적으로 반전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수의 동기부여적인 측면. 왜냐면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 경기가 이번 주 2회 경기 중에 가장 핫한 경기, 재미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른 여러 경기를 리뷰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경기를 선수 이기겠다는 그 의지의 집중력이 이전 경기들은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게 선수들만의 뭔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감독의 역량도 이 부분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르디올라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주 그러니까 18라운드에서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거는 첼시가 토트넘 홈에서 이긴 거랑 그 다음에 와포드가 드디어 1승을 하나 맨유 같은 강팀을 잡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에버튼 아스날 경기는 약간 그거한테 사우스턴이 또 이겼거든요. 어웨이에서 아스톤빌라를 또 꺾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던 팀이 결국 다시 반격에 나서고 이게 또 재미난 요소인데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의외로 경기들이 재밌었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 좀 이제 다른 게 아닌데 그래서 시티를 다시 보게 됐어요. 이게 할 줄 알잖아. 근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이런 좀 느낌에 제 생각이 들어서 뭐 패가 있긴 좀 많아 쌓여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근데 여전히 약간 절름발이 팀 이란 느낌은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공격 쪽에서는 저는 그 느낌을 수비도 그렇고 좌우 공격의 밸런스가 안 맞고 그날은 특히 리아드 마레즈 그 다음에 데브라이너에 의해서 모든 게 집중이 맞춰지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물론 데브라이너는 뭐 원래 그렇게 우승을 했던 17-18 시즌 통틀어서 올해 페이스가 득점 페이스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기도 하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제라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경기를 봉크님 이하도 제가 느꼈던 게 맨시티 경기를 많이 안 봤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번에 데브라이너 가는데 그 선수를 독려하는 것도 그렇고 골 넣고 나서서 그러니까 사실 데브라이너는 슈팅하는 것도 뭐 그렇고. 슈팅 같은 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득점은 재작년 그러니까 17-18 시즌에 37경기가 출전을 해서 6골인 것밖에 못 넣거든요. 근데 어시스트도 엄청 하죠. 어시스트 많죠. 그 다음에 작년은 이제 부상 때문에 늦게 복귀를 해서 17-17경기를 통해서 2골밖에 못 넣었지만 실제로 그 팀의 가져다주는 활력과 공격력은 압도적이니까 워낙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벤치에 있는 실바를 이야기를 이제 잠깐 하면서 베브라이너로 이야기를 하는데 데브라이너의 팀의 개편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느끼기에 그런 부분 최근에 봐서는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 시티가 두 번의 우승을 겹치는 과정에서는 나비드 실바 그 다음에 데브라이너의 공격적에서는 그 역할이 워낙 컸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팀의 주어진 리빌딩 과정에서 누구를 정신으로 또 개편이 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도 제가 아스날 팬인 것 같아요. 파브레가스로 중심에서 팀이 완전 다른 컬러로 선수를 이적을 하면서 어쩌면 맨시티도 뭐 과르디올라 감독 차세에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 선수가 또 그런 역할을 잘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맨시티가 이제 뭐야 승리의 DNA를 좀 찾는 경기가 정확하게 아니었나. 그러니까 그게 무섭죠. 네. 네. 그 열정을 뭐라. 보여주는 그 하드워킹부터 해서 봉쇄부터 해서 이기겠다는 그게 너무 보여서 경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 주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 결국 이 지금 EPL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EPL이 평균적인 수준이 높은 수준은 아닌데 축구 자체는 이제 재밌는 축구를 한다. 그러니까 빠른 템포의 재밌는 축구를 하는 팀인데 다이나믹한 축구죠 확실하게 그건. EPL에서 지금 현재 18라운드 기준으로 유럽의 탑 랭크가 될 만한 팀은 꼽으라 그러면 뭐 맨시티 리버풀 시티 리버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머지 팀들은 이제는 뭔가 변화 팀 내 올해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팀들과는 약간 다른 변혁의 시절 그거를 막고 있다 이렇게 그거 맞는 거죠. 다른 그러니까, 팀 선수 구성이라든지 예, 감독 코치진의 이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리버풀도 지금 살라 뭐 피르미노 마네 그 다음에 그 라인을 체제에 갖춰진 게 클롭 이후에 지금 3년 차죠 4년 차 요 정도 시기 그 다음에 시티는 과르디올라 이후로 이제 팀이 완성이 돼서 미국 두 번 운석을 했고 거기서 그 스쿼드 상에 큰 변화는 없는 상태 그쵸. 예, 2, 3년간 예. 변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팀들도 결국 지금 이제 평균, 그러니까 대신 리버풀과 그 시티의 평균 연령이 주전에 27세 가까이 되거든요. 대신 이제 뭐 첼시라든지, 그 다음에 맨유라든지 이런 팀들이 리빌딩장을 거쳐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그 팀들 중에 24에서 26세, 25세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나머지 팀들이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당분간은 뭐 시티와 리버풀의 경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리그에서는 예, 그런 좋은 선수를 가지고 네네 그래서 경기 결과 전체적으로 굉장히 재밌었고 사실 치고받는 양상이 저는 될 줄 알았는데 맨시티가 그냥 이렇게 확 몰아붙이면서 게임이 끝났고 네. 이제는 또 이제 맨시티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면 레스터 같은 경우는 리버풀 전을 앞두고 좀 악재를 만났죠. 그러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네, 이 포인트가 네. 레스터와 리버풀 경기를 볼 만한 네. 재미난 뷰가 같아서 그거는 그 혹시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리버풀도 재밌는 게 지금 그 피파 클럽 월드컵에 우승을 했거든요.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우승을 해서 타이틀 하나 더 달았고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그 다음에 그 카타르란 지역이 비교적 딱딱해서 좋은 휴가 겸 뭐 리프레시죠. 그러니까 플라멩코가 뭐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나사 몇 개 좀 풀려서 봤으면 좋겠네. 아 그럼 그걸 좀 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냐면 긴장감이 계속 맞았어요. 있다가 루즈한 상태로 리듬을 잃어버리면 네. 왜냐면 그래서 제 기억에도 좀 삐걱거렸던 팀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또 팀에 또 그 일본인 친구가 이제 그 상견례를 했겠죠. 오늘 정도 했겠죠. 선수단 만나서. 그 미나미노까지 이제 뭐 바로 경기 투입을 하진 않겠지만 레스터 같은 중요한 게 전반적으로 이제 부단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활기차운 것들 새로운 그런 것들 그런, 예, 그런 것들이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네. 뭐 예. 이제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첼시래. 그 맨시티하고 레스터 네. 경기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실 가장 재밌었어요. 가장 박진감 넘치고 가장 치고받고 잘했고 그러니까 서로가 팀이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여과 없이 보여줘서 네. 그것 때문에 경기를 보면 너무 재밌었지만 뭐 경기를 잘했어요. 네, 경기를 잘했고 레스터가 어떤 팀인가는 확실히 팬들한테 보여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이제 개성적인 더 다양한 공격적인 그런 면모가 한계 있는 부분은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맨시티라든지 걔네가 지금 레스터는 이제 리버풀 홈으로 끌어들이는 거니까 아 이거 예, 재밌을 것 같네요. 홈에서 이제 또 치고 받는 게 나오겠죠. 예, 상당히 기대된 경기 중에 네.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맨시티와 이 레스 경기는 이렇게 짧게 리뷰를 하고 네.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이제 다른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